어떤 시스템을 만드는지 또 그리고 수술 전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의사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, 김지도입니다. 모낭이 하나도 안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 모발이식에 있어서 100% 생착이 안 된다면 가장 높은 생착률을 만드는 것은 결국 집도의 실력일까요?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. 의사의 실력이 모발이식 수술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디까지를 과연 의사의 실력으로 그냥 딱 요 수술하는 필드 안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전체 우리 팀원들과 어떤 장비들 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다 고려하는지까지가 실력인지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순수하게 정말 이렇게 모발을 채취하고 이식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저희 모발 이식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수술이거든요. 의사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수술이에요. 그래서 모발 이식 스태프들이 있습니다. 또는 의사가 또 몇 명이 들어가기도 하고요. 그런 스태프들이 모낭을 분리하고 저장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지 또 그리고 수술 전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의사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몇 가지 생착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 정리를 드리면 흡연하시는 거가 혈류를 줄여서 조금 수술 전 한 2주 정도 전이면 끊으면 조금 더 좋다는 보고가 있고요. 이식 부위 흉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생존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수술 전에서는 요 두 가지 정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수술 단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건 모낭을 어떻게 하면 손상을 제일 적게 줄까? 채취를 하고 이식할 때 그게 중요한데 모낭 조직에 주위 조직을 얼마나 많이 붙여서 이식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모발을 보관할 때 어느 용액에 보관하는지 몇 도씨에 보관하는지도 중요하고요. 수술 후에는 탈모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고 동반 탈락을 좀 막고요. 그 다음에 뭐 고압산소 치료라든가 저준위 레이저 같은 걸로 상처 회복을 돕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인자라든가 국소미녹시딜 도포 뭐 이런 것도 그 수술 후 관리하시면 좋다는 보고도 있어요.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의사의 실력, 모발 이식의 결과를 만드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게 다 뭐 의사의 실력이겠죠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